기준으로 그 사람들의 가운데인 평균치를 내는 게 원래 중산층이지만 그걸 농촌과 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농촌과 도시 중에 이제 도시가 소득이 좀 높고 농촌이 소득이 낮으니까 더 제가 확실하게 하려고 도시의 근로자들 평균 소득을 구했습니다. 그게 그 밑에 점선인데요.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과 현대중공업의 73년 입사한 기능공이 오늘날 받는 월급을 이제 그동안 받은 월급을 따져봤더니 입사 초기부터 도시 근로자 소득을 상회하는 월급을 받고 있었고 87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지면서부터 95년 이제 현대차가 95년부터 무노조 시대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쟁이 시대로 이때 임금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95년, 97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부터는 임금이 수직 상승합니다.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였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최근에 이제 조선 경기가 워낙 어려워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전체가 지금 나락에 떨어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2013년까지만 해도 뭐 세계에서 제일 월급도 많이 받고 제일 생산성이 좋은 회사라는 평가를 받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도시 근로자 가구의 두 배를 받습니다. 8천만 원에 공식 봉급이 8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뭐 수당에 뭐 자녀 교육비 대학을 가려면 대학 등록금을 회사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의료보험 지원해 주죠. 뭐 사실 억대가 넘는 봉급을 받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15페이지에 한계 노동 생산성과 임금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박기선 교수가 우리나라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를 구한 건데요. 보시면은 63년부터 99년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그 위에 빨간 선과 아래 파란 선이 같이 올라갑니다. 저 파란 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입니다. 노동이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얼마나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빨간 선은 임금입니다.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고 임금이 같이 올라가면 착취가 없는 거죠.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임금이 안 올라가면 착취가 있는 거죠. 같이 다닙니다. 계속해서. 같이 다니는데 같이 안 다니는 경우를 보면요. 87년부터 97년입니다. 빨간 게 높아요. 즉 임금 상승이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 높습니다. 가져가야 될 것보다 더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사람이, 노동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노동의 기여분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 노조 활동을 해서 노조의 강경투쟁 덕분에 회사가 양보를 해서 이 사람들이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을 준 게 아니라 파업한 데니까 무서워서 파업하지 말라고 막 더 준 겁니다. 그게 10년 누적이 되니까 외환위기가 온 거예요. 보십시오. 외환위기가 오고 나니까 이 두 개가 딱 맞아요. 다시.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환위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임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서 왔다라는 사실도 큰 그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해야 됩니다. 사실이 그렇고. 외환위기가 왜 왔느냐?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각 회사마다 강성노조가 들어갑니다. 강성노조가 임금 더 달라고 해마다 요구합니다. 그거를 좀 낮추자고 하면 회사가 낮추자고 한 거에 그 노조가 순순히 들어줄 리가 없죠. 뭐 신경이 끝에 이제 결국 파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게 폭력화되는 경우도 있고 폭력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폭력투쟁으로 갑니다. 그 마지막에는 뭐 폭력투쟁의 책임자를 뭐 법에 따라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다가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임금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10년 누적되고 외환위기가 왔고 외환위기 이후에는 두 개가 같이 올라간다. 마지막 우리나라 경제발전 위기의 원인 중에는 노동자들의 지나친 임금 인상 요구, 그 임금 인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 또 그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다 책임 있습니다. 자기가 기여한 것만큼 받아가는 게 정상이죠.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60년대 봉제공장 경우를, 전태일 경우를 봐도 그렇고, 70년대 이 현대중공업 경우를 봐도 그렇고, 거시적인 데이터 전체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노동자들 착취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동반 성장했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것만큼 노동자도 잘 됐고 그 결과가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광범위한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공항이 추석 연휴 때 제사 지내고 해외여행 가서 어디 태국 파파야 해변 가서 제사 지내고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뭐 한 사람 두 사람 있으면 신문에 나겠죠. 이제 신문에 안 나옵니다. 워낙 많아서. 그냥 신문에 나는 거는 인천공항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 추석을 맞이해. 이게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런 나라에서 무슨 착취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전태일 책도 문제가 많고 그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아까 얘기한 그 노동운동 세력이 들어가서 전태일을 세뇌시키는 과정 이 부분도 좀 더 따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본래가 탄신한 지 100년째 되는 겁니다. 이 지난 100년 동안 18년 집권했습니다. 그 18년 집권하는 동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장 단기간에 세계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낸 분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하던 공산주의 체제 볼셰비키도 1917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해 소련에서 집권을 합니다. 그 소련에서 집권하고 나서 89년 소련이 망할 때까지 약 80년 집권을 하는데요. 그 집권하는 동안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혁명을 해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이 잘 살게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독 노동자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는 게 독일의 통일이었고 독일의 그 동유럽의 붕괴의 시작이었고 지금 남아 있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공산주의 체제가 노동자 천국은커녕 꽃제비 양산소가 돼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탈북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비난해야 됩니까? 감사드려야죠. 민중의 소리 좀 잘 좀 써주십시오.